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더 큰 내일, 더 큰 세상을 위한 2021학년도 조선대학교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 진행과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비로 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조선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전형은 일반 전형과 소프트웨어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과 소프트웨어 전형은 1단계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만을 반영하여 4배수 인원을 선발하고 2020년 11월 20일에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1단계에서 합격한 4배수 인원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5일과 6일 2단계인 면접평가를 실시합니다. 면접평가의 개인별 면접일시는 변경할 수 없으며 결시자의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조선대학교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며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제출 서류 기반의 인적성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 후 1단계 서류평가 70%와 면접평가 30%를 합산하여 학생을 선발하며 합격자는 12월 27일에 조선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에 참여하는 수험생 민지를 따라가 볼까요? 먼저 조선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면접일자, 시간과 장소,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각 건물의 위치는 조선대학교 홈페이지 캠퍼스 맵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험표 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 조선대학교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교복, 명찰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교복 외에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 주세요. 준비를 마친 뒤 입실 시간에 늦지 않도록 여유 있게 조선대학교에 도착합니다. 건물 입구에 부착된 안내표에 따라 지원학과와 대기실을 확인한 후 입실합니다. 수험생 및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통제됩니다. 먼저 면접 대기실로 입실하여 진행위원의 안내에 따라 본인 자리로 이동합니다. 진행위원에게 수험표와 신분증을 통해 수험생 본인임을 확인하고 가번호를 안내받습니다. 블라인드 면접 시행에 따라 수험생의 정보를 평가자가 알 수 없도록 현장에서 가번호가 부여되며 가번호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인의 가번호가 호명되면 진행위원을 따라 면접고사장 대기석으로 이동합니다. 놓여있는 소지품 함에 소지한 휴대전화, 카메라,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각종 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모든 소지품을 넣고 대기합니다. 면접고사장 안에서는 모든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면접고사장 앞에서 대기하던 수험생의 순서가 되면 본인 확인 및 가번호를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면접고사실로 입실합니다. 조선대학교 면접평가는 면접관 2명과 수험생 1명으로 진행되는 2:1 면접으로 약 10분 동안 진행됩니다. 면접평가의 공정성을 위한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여 면접관에게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면접 시행에 따라 지원자의 성명, 출신고교,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발언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평가의 질문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출제되며 인성 및 가치관, 지원동기, 적성 및 전공 영역에 대한 학업 열의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이 종료되면 면접 대기실 또는 면접 고사장에 재입실할 수 없습니다. 진행위원회 안내에 따라 소지품을 챙겨서 귀가합니다. 최종 합격 여부는 조선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2020년 12월 27일에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수험생 민지를 따라 알아본 조선대학교 면접평가 과정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조선대학교 입학 처 홈페이지 Q&A에 글을 남기거나 062-230-666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면접평가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학 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선대학교에서 더 큰 꿈을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